죽겠어요. 지금 여러분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세아민으로 손패 두 장 소모하면서 시작했는데 손패가 오바가 됐습니다. 그냥 펑크 GP인가요? 펑크 GP 이제 아머드 들어갑니다. 궁합이 잘 맞아서 씁니다. 아머드 되게 매끄럽게 씁니다. 확실한 건 되게 매끄럽게 써요. 아민 효과에 반응 없고 폭스튠으로 폭스튠을 버립시다. 그래야 됩니다. 샤쿠라 궁합 라이브 되지 않습니다. 고점 보겠는데 이 덱이 아미니로 고점을 보는데 약간 뭐라 해야 되지, 그 공략이랍시고 전개법을 올리기 그런게 이게 전개법이 그냥 들어오면서 계속 바뀌거든요. 들어오다가 이거 들어오되면 전개 바꿔야 되는데 이래야 돼가지고 그게 너무 빡세요. 드로우 때문에 계속 전개가 변합니다. 내가 뭐 들어왔는지 따라서. 일단은 우리 함정 서치하는 친구 들어가고 추가 드로우 진영자 엑스온 세션 유지에서 폭스튠 제외하고 우리 함정 조과 데인저러스 가브 조과 로 이거면 어차피 스타트 엔진 여기 있으니까 이거면 레옹 일단 이쪽이 더 튼튼하니까 이쪽으로 갈게요. 체력 캐리오 조과 소재 빼고 베터럭 예 캐틴 캐린 유지 보내놔야 되고 쓰지 않습니다. 베터럭 예 R 롤러볼러 그리고 여기에 아머 포트리스 오빠 지금 여러분 보면 되게 신기하지 않아요? 지금 세아민으로 손패 두 장 소모하면서 시작했는데 손패가 오버가 됐습니다. 오버가 됐어요. 롤러볼러 예 그렇습니다. 이걸로 이제 사인포 가거나 아니면은 상대 턴 보면서 하면 되는데 그냥 사인포 무식하게 서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이는데 아니다. 엔드 디베스타 일단 브라머드 엑시지 변신은 좀 미리 해놓을게요. 예, 마함칸 비어있는게 좋아가지고 다크나이트 랜서 소환시 파괴 하나 효과 무효 하나 그리고 바운스 가능한 만큼 융합으로 몬스터 제거 하나 장착시 몬스터 흡수까지 일단 이거는 스타트 엔진을 박을게요. 그리고 내가 이득을 보려면은 얘를 여기 소환했어야 됐었는데 아직 그 익숙치가 않네요. 얘가 여기 나와야 더 많은 이득을 보긴 하는데 아니다 근데 굳이 그래도 의미가 없긴 하겠군. 먼저 보고 스네이크 아이 영상각 좀 뽑게 가능한 한 많은 걸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랑베르스 원데보 스네이크아이 오케이 진행 엑셀 젠가부 효과를 무효로 나 심지어 일단 혹시보를 그 무식이야 천둥 대비해가지고 몬스터 효과 최대한 안 쓰고 있긴 하거든요. 포프루스 서치합니다. 하지 말고 서치하지 마세요. 그리고 융합
볼러즈 융합 피인 볼러 그리고 핀 볼러 이리로 오세요. 갑니다. 반역. 아, 오케이. 블랑베르드 엔드. 엔드 페이지 시. 자, 보라자. 네, 그 지속 마법이라고 취급돼 있어가지고 소환 저거 예전에 지속 마법인가 이제 장착이니까 는 그렇게 돌릴 거 없지. 예, 손패로 가세요. 난 드로우도 할 거야. 좋았어. 이 게임을 끝내볼까. 풀 아머드 엑시즈 시정 캐리어 캐리오 마무리. 와, 영상 뽑았다.